캠퍼스의 다양한 노하우, 그리고 유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조언, 그리고 프로그램,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전체적인 지원 프로세스라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연사들의 그런 경험담이 아마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 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하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는 정확한 문법과 얼마나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시는가가 고득점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스피킹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어, 그리고 원어민들이 쓰는 이디엄, 구동사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이 글을 잘 쓴다라는 달라요. 이 부분은 세련된 라이팅이에요. 돼요. 문장 하나하나가 전체 SOP에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